짙어가는 가을, 예산에 있는 해발 678m 가야산에 올랐습니다. 색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지금, 날씨는 꽤 쌀쌀해졌지만 자꾸 문 밖으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네요. 같이 가야산 정상에 올라 예산의 황금들녘과 단풍 구경하시죠. 저 멀리 보이는 한국방송공사 원효봉 중계소까지 차로 오른 후 가야봉까지 7단 코스로 오릅니다. 염소가 반겨주네요. 차로 오르며 보이는 풍경들도 멋진데요. KBS 중계소 앞에서 등산로로 접어듭니다. 갑자기 내리막이 나와 당황. 등산로 진입 시 헷갈리니 주의하세요.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. 아직 절정의 가을로 물들진 않았지만 설 익은 맛이 있는데요. 낙엽 밟는 느낌과 소리가 좋습니다. 발에 가는 초록과 이미 붉어진 나뭇잎들이 감성을 자극하네요. 떨어지는 낙엽을 잡으며 추억들을 떠올려 봅니다. 사람이 깎아 만든 듯한 비행 접시를 닮은 바위, 신기하네요. 정상이 가까워지자 나뭇잎들이 더 곱게 물들었습니다.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다들 헷갈리시더라고요.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. 표지판이 나오고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가야산 정상입니다. 길만 헤매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상까지 1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. 정상에서는 서해가 보이고 봄철에는 철쭉과 진달래 등 각종 야생화가 피어나는 등 사시사철 경치가 수려한 가야산.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이 계단만 오르면 멋진 경치가 기다리고 있겠죠. 정상 문턱에선 항상 설레임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. 두근두근 계단 끝에 정상석이 보이네요.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탑 트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내포평야의 우뚝 솟은 가야산은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자기 부친묘를 옮겨 아들과 손자를 천자로 만든 산이다. 산 위에서 보니 딱 봐도 흥선대원군이 탐할 명당인 것 같은데요. 양탄자를 붉게 수놓듯 가야산도 곧 단풍의 절정으로 치달으겠죠.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가야사를 불질러버리고 석탑을 도끼로 부순 다음 그 자리에 묘를 옮겼다고 합니다. 넓은 들녘의 우뚝 솟은 가야산의 풍경이 사리사욕을 벌이라 말하는 것을 흥선대원군은 듣지 못했나 봅니다. 가야산에는 그 유명한 국보제 84호 백제마의 열의 삼종불상이 있죠. 온화한 불상의 미소를 닮은 가야산이었습니다.